자, 동지들 다음 순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들의 방송이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환호, 함성, 박수 할 수 있으시죠? 감사합니다. 자, 윤석열 퇴진 운동본부로 모두 함께 모였습니다. 다음 귀하신 연대 동지들입니다. 모두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윤석열 퇴진운동본부 가입단체 대표자 동지들, 아리스텔 유족들, 4개 진보정당 대표자와 국회의원 동지들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동지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차렷! 절! 추진! 네, 알아서 배꼽 인사를 하고 계십니다. 소중한 우리 노동자, 농민, 시민, 청년, 학생 다 모여있는 이 소중한 마음, 우리 대표장 동지들이 늘 선두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특히 아리셀 유족들 아직도 슬픔 가득 차 있지만 분노의 마음 담아 동지들과 투쟁하고 계십니다. 각별히 따뜻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탄압을 뚫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무대가 잘 보이지 않는 동지들 있습니다. 소리조차도 희미하게 들리는 동지들 있습니다. 광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아직 싸움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지들 있습니다. 비록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견디고 싸우며 우리는 이 광장에 있습니다. 서로에게 힘찬 박수, 격려,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지들 모셨습니다. 우리가 윤석열을 퇴진시킬 주인공입니다. 이제 윤석열은 퇴진하라 두 번을 연달아 함께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라. 너희들의 곁으로 떠나지 않기 위해 나약한 나를 다 바치마. 대통령 각하, 근로기준법에서는 동신들의 보호를 선무하였지만 왜 지키지 못합니까? 저는 피 끓는 청년으로서 이런 현실에 종사하는 재단사로서 도저히 이 참혹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맹세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친구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부탁인데 나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영원히 기억해 주길 바라네.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간인 신분인 명태균 씨가 대우조선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파업 당시 견작을 시찰하고 새벽 배송을 막는 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째 유명무실하다는게 노동계 주장입니다. 윤석열 정권이